신각의 TV 티스타 TV의 룩기스타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겼죠? 자 그래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테라드 프로세스 프로세스 테라드입니다. 일단은 오랜만에 또 8배럭 빌드 한번 가보죠. 8배럭 빌드에 대한 그런 자신감이 굉장히 또 넘치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님은 전주 이씨인가요? 이러시는데 저 권씨인데요. 이은택 아닙니다. 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8배럭 빌드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9SCV냐 아 9배럭 갑니다. 나쁘지 않아. 원주건씨가 어딨어? 용씨나 안동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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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안동건씨들이 되게 잘생겼어. 그거 아십니까? 안동건씨도 되게 잘생겼어.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노인정이라고? 노인정 합시다. 나이 들어서 일단 중요한 거는 상대방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일단은 상대방이 또 넬룸넬룸 해주면서 운영을 들어가는 이 발베럭 빌드가 상대방한테 어떻게 작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또 굉장히 강력한 빌드라는 것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보여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김없이 또 상대방을 괴롭혀주면서 운영을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쭉쭉 찍어주고요. 굉장히 마린이 빠르죠. 이거는 사람이 SCP 정찰을 왔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빠른 예 공격이 되기 때문에 자 정말 좋은 겁니다.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마린 굉장히 많이 뽑고요. 일단 첫번째 정찰 한당한다. 두번째 사람한테 바이오닉 공격한다. 세번째 그 다음 내가 암마나무티를 굉장히 빨리 가져간다. 이거예요. 이거를 그냥 수순대로 딱딱딱 하면 되게 좋은데 생각 상식을 벗어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빌드를 쭉쭉 이어나가시면 좋겠어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새끼야. 이게 바로 클래스.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이티 클래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대방 풀어모으면 바로 때려제끼면서 잡아버리는 클래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아셔야 돼. 패기 싸움이라는 거. 패기 싸움 상대방 분명 아까 풀업으로 쳐놨기 때문에 이긴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대충 싸운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여기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게이트도 깰 끼세요. 이 정도면은 들어오고 나와봐 이 새끼야. 들어오고 나와봐. 오르르르르 깜짝이야. 왜 여기 왔어. 도망갑니다. 살았죠? 대박. 살아갑니까? 설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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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카. 아 로보틱스 좋아요. 좋아 로보틱스 좋아 머리부터 로보틱스까지. 가스 하나 빼요. 여기서 스팀팩 누르다마자 가스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나가는 병력들 마린과 메딕만 뽑습니다. 파이어맵 필요 없고요. 파이어맵을 뽑는 이유는 이제 그 본진 빈집 들어가서 때려서 깨겠다라는 사람의 프로브 대갈통 깨겠다는 소리인데 일단 어쨌든 뭐 지금 중요한 거는 사람의 로보틱스를 빨리 갔기 때문에 대부분 리버거든요. 대부분 리버 혹은 살짝 바꿔서 다크 드랍 뭐 이런 걸 수도 있고 혹은 거기서 또 꼬아가지고 그냥 옵드라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는데 깜짝이야. 안 들켰나? 다 맞죠? 뭐야? 아씨. 자 어쨌든 벙커 짓고 팩토리를 바로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린을 끊임없이 찍어줘야 돼요. 일단 사내방이 지금 드라곤 사정거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바이오닉한테 이길 수가 없거든요. 드라곤 돼있어도 좀 애매한 상황이지만 안 돼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압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 안마다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안마다 그래? 감히? 내 앞에서? 아니 이거 안마다 말이 안 되는 게 그죠? 아니 이베이드로 안마다는 못해요. 안마다 깨지지. 자 SP까지 가버리고 이거는 상대방 안마다 취소해야 됩니다. 절대 못 막아요. 그죠?
아, 가끔가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안 맞아요. 굳이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진짜 근거 없이 진짜 미친 사람들인 줄 알았어. 자 어쨌든 뭐죠 사내바? 프로브 점사? 이게 바로 컨트롤이다 이 새끼야. 자 가볍게 승리를 가져가네요. 쉽죠? 11년생이냐? 11년생이 몇 살이야? 11년생이 아니겠구나. 군대 입대 날짜인가? 어쨌든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